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다가 10시간 만인가요? 예, 자진 사퇴를 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얼굴 제가 딱 보고서 위원장으로 만약에 내정이 되셨다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내의 수박들은요, 이낙연계 쪽으로 해서 수박들은 전부 다 모가지 당할 가능성 100%에요 100%. 이분은 용서 없습니다. 다 물갈이 싹 해버릴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럴까요? 자, 이 얼굴 상 자체를 놓고 보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분하고 어떤 친분 관계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분을 선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조금 많이 좀 놀랬던 것이 제대로 좀 고르신 것 같기도 하고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예. 연세도 70살 되시고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적어도 이분은 강자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는 비겁한 분은 아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마가 뒤로 넘어간 것은 방골의 기질이 있는 것이라고. 이분도 뒤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도 방골의 기질이 있는 겁니까? 예, 있어요. 방골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구분이 됩니다. 어디가요? 여러 가지로요. 예. 이마만 뒤로 넘어간 게 아니라 눈썹도 삐뚤어, 눈도 삐뚤어, 코도 삐뚤어, 입이 또 삐뚤어요. 자, 입은 삐뚤가요? 자, 뒤로 넘어갔지만 입은 바르잖아요. 그죠? 입 딱 일자로 바른 입술 모양 하고 있죠? 예. 좌우 법령 잘 감싸고 돌았죠? 코에 살빚음이 콧구멍이 보이는 코 아니죠? 예. 그 마늘코 모양 비슷한데 좌우의 난대정이가 아주 그냥 튼튼해요. 예. 자, 준도 어때요? 딱 맺혀 있잖아요. 이번은 돈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는 자수성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은. 예. 누구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너로서의 역할로도 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레경 씨는 그 철도 수송용 운송 장비로 유명한 독일 호이트 그룹 합자 법인, 예, 호이트 한국 대표 이사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예. 뭐 이 정도면 어쨌든 경제력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의 이목구비 중에서 이 코가, 예, 코가 잘 발달했어요. 딱 중앙에 삐뚤지를 않잖아요. 이분은 이마가 뒤로 넘어간 거 빼놓고서는 귀 어때요? 단정하게 윤곽이 분명하잖아요. 수주 어때요? 남자분이면서 이 수주가 아주 길게 내려왔죠. 그죠? 예. 길게 내려왔잖아요. 천연호는 좋지 못하죠. 예. 보통 이런 분들은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서울대 출신이신데 공과대 금속공학부를 참 이 명예로 졸업을 했어요. 1954년도에 이 민주화 운동 동참하면서, 예, 이때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그죠?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면서 결국은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다가, 예, 어쨌든 명예 졸업은 하시게 됐지만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그게 방골 기질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낙연파 양반들은 전부 다 모가지 당했을 가능성 100%예요. 이분 말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해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모가지 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분은 절대 묵과 안 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반드시 칼을 댈 수 있어요. 이분이 좀 실수하셨던 것이 시작도 하시기 전에 자진 사퇴를 하셨잖아요.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네요. 좀 자진 사퇴. 아이고 참. 천안함 피격 사건은
피격당한 게 아니고 자폭사건이다 라는 말을 했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중국이라고 했는데 그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발언을 또 했어요.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국회의원을 석방해 달라 요구를 했다고 해요.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는 CIA가 한국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분이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한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불이 보면 못 참아요. 아부하는 성격도 아니시고.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인물이에요, 이분. 이분 인물입니다. 아, 만약에 이분이 혁신위원장으로 발탁 딱 되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참 민주당이 혁신을 아마 일으켰을 확률은 100%인데. 다음 혁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이제 김은경 씨예요. 김은경. 예.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돼요. 뭐 저 문재인 대통령 그쪽 뭐 측근인지 주변에 있던 인물인지는 모르나. 예. 이분도 본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래경 혁신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분보다는 분명한 건 떨어져요. 얼마만큼 자신의 처지에 맞게 김은경 씨가 혁신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할지는 제가 조금 지켜봐야지 됩니다. 지켜보다가 조금 시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분은 일을 잘하실 분인데 시작도 못 해보시고 너무 빨리 물러나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70살 되시는데요. 앞으로도 자신의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할 말은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제가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야당을 위해서, 민주당에 있어서는 어느 역할을 하실 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역량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 그죠? 옳고 그름을 딱 가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고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런 분이 있었을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마가 뒤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이마가 뒤로 넘어갔으나 그것이 개혁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큰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으신 분이에요. 조금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